우즈베키스탄에 처음 방문했을 때 되게 좀 낯선 지역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 저희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를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은 학교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IT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것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국가에서는 저희가 IT 교육 사업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IT 인프라를 교육 인프라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를 통해서 IT 교육을 받고 IT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저희로서는 바라고 많이 열심히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나라에 3위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국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니까 한국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을 한국어 교육 그리고 IT 교육을 통해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